블박차가 가다가 앞에 가는 차가 비상등을 켜고 오른쪽에 2차로에 멈췄죠. 네네. 잠깐 멈출 수 있는 곳이네. 나는 2차로 쪽으로 해서 가는데 문 열. 아이고. 진짜. 좀 보고 그래도 문을 좀 뒤에 좀 보고 백미러를 보고 이래야 하는데. 아, 그래. 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잘못 있나요? 근데 블박차. 저는 100%문연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제임스 킹. 저는 주차한 차가 잘못이 아니라 지나간 차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왜? 아, 전에 저도 또 진짜 그런 경우인데 택시가 이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추월을 했는데, 추월을 가는데 택시가 서 있다가 이제 손님이 내리니까 이렇게 접촉사가 났거든요. 그때인데 제가 잘못이라고 나오고. 그때는 좀 편도 1차로였는 모양이죠. 아, 그것도 그 편도가 중앙선 좀. 넘어서 가다가 그랬는 모양이지. 아, 그런가요? 예, 그럴 때는 기다렸어야죠. 중앙선 네, 갖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려야 된다고. 그걸 기다렸어요. 여기 두개 차로잖아요. 두개 차로. 여기는 차가 2차선이잖아요. 여기는 여기서 나는 옆으로 가잖아. 그리고 제임스 킹 그때는 아마 그 한 차. 네, 왕복 2차로였을 거예요. 네네네. 아, 또 그런 게 자, 있구나. 여기는 2차로 가잖아요. 네네네. 삐키 문 열면. 네. 자, 과연 불법전의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 100대 빵이다.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치.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못했다고 보여요. 블랙박스 차가 아닌 차분 연 사람. 노미신 같은 경우는 100대 빵? 예. 네. 차를 그 전방 주시 의무라든지 뭐 너무 가까이 붙여가지고 갔다. 그래서 100% 과실은 아닌 것 같은데. 몇 대면? 한 8, 2? 네, 저도 네. 8이. 보험사에서는 네. 이제 이런 사고일 때 80대 20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시청자 투표 결과는 100대 빵이라는 게 74%. 아. 블박차도 일부 잘못했다는 게 26%. 네. 여기서 아, 문제는 여는 사람이 뭐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건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판사에 따라서요. 저 차가 멈췄으면 여기에 사람이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나갈 때 나 옆에 지나가요 하면서 빵 한번 해줬더라면 하면서 그러면서 블박차한테 10% 정도 예, 20%는 보험사 얘기하는 거고요. 판사에 따라서 이런 사고일 때 아니 금방 쓴 차는 사람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옆에 지나갈 때 좀 더 조심해야 돼. 좀 더 조심해라. 빵! 나 지나가는데 문 열어. 예. 그래서 90대 10으로 보는 판사도 있어요. 네. 아, 판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근데 판사, 화끈한 판사 만나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 비슷한 상황입니다. 같이 보시죠. 앞에 가는 차? 저 차가 어디서 왔어, 처음에? 왼쪽에서. 여기 좌회전 들어왔죠? 네. 아까는 비슷한 상황이죠? 예. 네, 저 차가 멈추니까, 나, 저, 오른쪽 앞에 켜고, 나 멈출게, 오른쪽 안 나 갈게. 근데, 뒷문이 열렸어, 뒷문. 예. 와. 아까 뒷문 열린 건 앞문 열린 건 뭐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네. 그렇죠? 이것도 보험사는 100대 빵 인정 못 한다 그랬어요. 80대 20,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소송 났어요. 야, 이건 소송에서 진짜 어떻게 됐을까? 아까는 이건 똑같아. 다른 거 없어요. 아, 난 100대 빵인데 억울하네. 진짜. 자, 우리 노민 씨 네,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송. 예. 네, 지난 작년에 6월에 100대 빵. 아, 이야, 내가 제임스 킹 봤잖아. 이건 오른쪽에 차를 세운 후 즉시 문이 열렸다. 네. 아, 불박차로서는 불박차로서는 문이 열릴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 아니, 차가 뒤로 봐야지. 예. 급박하게 문이 열린 점 감안하면 일반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100대 빵으로 전 100대 빵으로 보는 게 옳죠. 네, 옳죠. 문을 그렇게 열면 어떻게 해. 100대빵을 보는 게 옳은데 판사에 따라서 90대 1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멈춘 차 옆을 지나갈 때는 지나가기 전에 가볍게 빵 한번 해주면은 네. 네, 저런 사고로 사망 사고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어떨 진짜. 때? 오토바이. 아, 네. 오토바이는 바로 그냥 자, 앞에 차가 오른쪽에서 멈춰요. 이제 예.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갓길 쪽에 네네. 반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불이 펑 열려. 네네. 오토바이.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경우 실제 사망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 사건에서
환사가 90대 10으로 네, 그렇게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그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환사에 따라서 100대 0으로 될 수도 있고 네, 90대 10으로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이요. 이 영상 이거 합의가 됐어요. 어떻게 합의 됐어요? 병원에 안 가는 걸 조건으로 대물 100대 빵. 아, 대물 차만 고쳐주는. 차만. 네. 네. 오케이. 아, 그러면 다... 저기 문 연 사람은 다치진 않았나 보죠? 아니, 다치진 않죠. 저 네. 방금 안 다쳤잖아요. 손만. 네. 문만 그래서, 다쳤죠. 문만. 그래서 저런 경우 병원에 안 가는 조건 100대 빵 하는 것이 서로가 편할 수 있어요. 네. 서로가. 이쪽도 보험료 할증이 덜 들어가고요. 또 이 피해 차량도 100대 빵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판사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인 없이 100대 빵은 양쪽 다 네, 현실적이고 현명한 합의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